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동해시 의원으로 출마한 무소속 기호 7번 이정학입니다. 여름 한철 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조속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이정학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해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과 우리 시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동차 세일즈 업계에 뛰어들어 입사 5년 만에 전국 판매왕을 달성한 저력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일즈 시장에서 문전 박대 등 수많은 고비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와 추진력으로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판매왕의 영광은 저희 노력과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동해시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 든든한 후원자이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20여 개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호 7번 이정학, 지역의 일꾼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제도권에 진출하여 지난 4년 동안 동해시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시의원은 중앙정치에 휘둘리거나 유력 정치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는 각오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당당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미래의 꽃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중고생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운영하며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하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최초 전국 세 번째로 동해상고 보선학과 유치에 힘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취업 명문 고등학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문화, 복지, 체육 분야 투자와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그동안 뿌린 의정활동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선 시운으로서 더욱 힘있게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의원으로 다시 보내주신다면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발전사업, 주민복지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교육명품 도시 동해, 문화의 한계가 극한 동해, 깨끗한 청정해양 도시 동해, 민간군이 한마음 한몸이 되는 상생도시 동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웃음꽃을 피우는 경제도시 동해, 서비스 산업 투자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고용도시 동해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로지 동해시만을 바라보며 일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에 대해 여러분으로부터 공정하고 진정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앞으로 4년 더 저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해시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민원 해결을 위해 써주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